네, 안녕하세요. 명원다육입니다. 명원다육에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담았습니다. 요번 아이들은 제가 3,000원짜리 올려드릴게요. 3,000원짜리고요. 아이들이 되게 튼실하고 땡글땡글해요. 이 아이들이. 한번 보세요. 이 아이는 요술꽃이에요. 요술꽃. 요술꽃은 지금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요. 그런데 물을 주면은 활짝 피거든요. 이 아이들은 요술꽃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 아이는 티피예요. 티피인데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? 이 아이들 좀 보세요. 이 손톱 좀 한번 보세요. 굉장히 예쁘죠? 완전 카리스마예요. 이거 보세요. 굉장히 예쁘죠? 요거는 지금 티피예요. 티피 3,000원씩이고요. 요 아이들도 합식하면 굉장히 예뻐요. 3개씩 합식하면 예쁘고요. 그 옆으로 가서 요 아이가 지금 프릴이에요. 프릴. 프릴인데 요 아이는 4개밖에 없어요. 지금 다 나가가지고 색감이 예쁘니까 빠져서 지금 딱 4개 남았어요. 요 아이들은 프릴. 그러고 그 옆으로 가서 요게 애성이에요. 애성. 애성인데 요 아이들은 지금 물이 빠졌어요. 물이 빠져가지고 색감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들도 물 들으면은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들죠. 그런데 지금 현재 손톱 있는 데만 물이 있어요. 빨갛게 저기 점으로 되어 있어요. 요 아이들은 애성. 이렇게 애성이고 이렇게 가서 요 아이가 월미인이에요. 월미인은 지금 미인 종류가 우리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9가지 종류를 알고 있어요. 근데 더 있을지도 몰라요.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9가지 종류거든요.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요게 월미인이에요. 이렇게 월미인이고 그 옆으로 가면은 우주목도 엄청나게 목대가 좋아요. 이 아이들이 우주목이 이렇게 보세요. 이 목대 좀 보세요. 엄청 튼실하죠? 이 아이들 좀 보세요. 이렇게 엄청나게 3,000원짜리 치고는 무진장 튼실하고 굉장히 좋아요. 이 아이가 우주목, 이렇게 우주목이고요. 그 옆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핑클베라도 색감도 예쁘고 오래돼가지고 색감도 은은한 형광등색이에요. 이렇게 형광등색도 나오고 그러고 목대도 굵고 그 밑에 아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. 아가들이 그렇죠? 예쁘죠? 요것도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아가 나오고 요거는 핑클베라고요. 베라. 그리고 요 아이는 라울. 라울은 핑크색으로 물 들으면 굉장히 예쁘죠? 라울이. 군생들이 굉장히 핑크색으로 물이 나오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렇게 라울이고요. 이 아이가 라울. 어머니들도 라울은 거의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. 매니아층들은 라울을 하나씩 다 갖고 있더라고요.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들이. 라울이고, 그 옆으로 런년이. 런년이 좀 보세요. 런년이 이 아이들도 꽤 오래된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가 이제 오래된 아이들이거든요.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런년이 이거 보세요. 목대 좀 보세요. 목대 엄청나게 굵죠? 이 아이가 굵고 여기 아가 새끼도 있고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여기도 아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왔어요. 이런 식으로. 지금 요 아이들은 군생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지금 새끼들이 많이 달고 있어요.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아가들이 옆 밑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. 위에서 지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지금 아가들이 다 붙어 있어요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세요. 아가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한두 개씩은 달고 나와요. 지금. 이렇게 런년이. 그리고 그 옆으로 특민. 요 아이가 특미인이에요. 특미인도 굉장히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완전히 아주 보톡스 맞은 것 같이 아주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요 아이가 특미인인가 봐요. 엄청나게 튼튼해요. 아주 오 진짜 예쁘네. 환상이네요. 이거 보세요.
요게 흑미인이에요. 요 아이는 흑괴리. 흑괴리도 예쁘죠? 요 색감 좀 보세요. 색감 엄청 예쁩니다. 요 흑괴리 이렇게 요 아이들 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하나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를 이렇게 목대도 좋죠? 이거 보세요. 목대도 엄청나게 좋습니다. 요 아이들이 3,000원씩이에요. 포토당 3,000원. 근데 요 아이들은 합식하면 굉장히 예뻐요. 3개 정도 합식하면은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레트지아. 레트지아. 요거. 레트지아 예쁘죠?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이렇게 요 아이들도 합식하면 예쁘죠? 레트지아도. 요 아이들도 3,000원씩이고요. 이렇게. 이렇게 가서 그 뒤로 보면은 8,000대차라. 요 아이들도 8,000대차라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. 끝에가 물이 아주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.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, 얘네들이. 지금 이거는 그늘에가 있어가지고 잘 물이 안 나왔어요, 요 아이들이. 물 들이면 너무 예뻐요. 진짜 환상이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. 완전히. 예쁘죠? 그리고 그 옆으로 정야. 요 아이가. 정야. 정야 좀 한번 보세요. 이 손톱 좀 보세요, 한번. 정야. 요 아이 좀 보세요. 손톱 좀 보세요. 엄청나게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제가 정야를 합식해 놓은 게 있거든요. 이 아이들을 합식했는데 너무 예뻐요. 제가 이따가 사진에 올려드릴게요. 합식. 합식한 아이들 사진. 정야. 이렇게. 그리고 요거는 에게리아. 에게리아도 예쁘죠? 에게리아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.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. 아주 이렇게 색감이, 이거는 지금 안 나온 아이들이에요. 색감이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. 진짜 색감 나온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들이. 이거 에게리아 3,000원이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동미인, 미인 종류 제가 29가지 얘기했었죠? 그 중에 하나 동미인이에요. 이 아이가. 동미인. 그리고 그 옆에는 피치스 앵크린. 얘네들도 지금 딱 다섯 개만 남았어요. 이 아이들도 오래됐어요.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에요. 목대도 되게 굵어요. 지금 5개만 남았고요. 아우렌시스. 요거 보세요. 굉장히 예쁘죠? 이 아이들도 굵더라도. 예쁘죠? 이 아이들도 3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성미인. 요게 성미인이에요. 이 아이들이. 이 아이들은 성미인이고요. 이렇게 성미인이고, 이렇게 성미인이고,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석연아. 이 석연아 좀 보세요. 석연아가 지금 두 가지 종류예요. 이 아이들은 조금 짧은 아이들이고, 이렇게 짧은 아이인데, 이게 밥이 많아요. 이렇게 옆에서 보세요. 이렇게 밑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여기 밑에도 아가 있고, 지금 여기도 그러고, 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고, 요 뒤로 보면은 요 아이는 큰 아이들이에요. 요거는 목대가 좀 커요. 이렇게. 여기 석연아, 요 아이는 석연아고요. 그러고 여기 홍미인. 또 미인 종류가 여기 홍미인이에요.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홍미인. 홍미인인데, 홍미인이 오래되면 이렇게 예뻐요. 달궈져가지고. 굉장히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어우, 예쁘지 않아요? 완전히. 이렇게 보세요. 통통하면서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홍미인, 요 아이들 목대도 있고, 요 아이들이 홍미인이고요. 홍미인이고, 이렇게 홍미인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신동이에요. 신동. 신동이 지금 꽃대 오르는 거 좀 보세요. 어머니들. 예쁘죠? 신동.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저희 여기 꽃대 오르는 아이들이 몇 개 없어요. 지금. 요거는 제가 갖다 조금 키웠던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꽃대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. 오르기 시작해. 꽃대들이. 근데 마지막에 신동 또 찍어드릴 건데 그 아이들은 꽃대가 없어요.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꽃대 신동. 신동이고요. 예쁘죠? 신동 꽃대 오르는 거고요. 그리고 요거는 스노바니. 스노바니. 예쁘죠? 여기 보세요. 스노바니가 엄청나게 예쁩니다. 땡글땡글하고 묵은 아이들이라 이거 보세요. 여기 군생이에요. 한 여기서 지금 새끼들이 이렇게 달고 나왔어요. 한 몸에서. 스노바니 예쁘죠? 이거 좀 보세요. 얼굴 좀 보세요.
땡글땡글합니다. 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그러고 요 아이도 그렇죠. 이거 보세요. 땡글땡글하죠. 요 아이들 엄청나게 예뻐요. 스노바니 이거는 3,000원씩이고요. 그리고 요게 황혼한 연꽃, 환영 황혼한 연꽃이에요. 요 아이가 우리가 얼마 전에 황혼한 연꽃 7,000원짜리 올렸는데 요 아이들은 지금 3,000원씩이에요. 요 아이가 황혼한 연꽃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황혼한 연꽃 3,000원씩이고요. 요 아이가 그리고 이렇게 가서 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이들도 엄청 예쁘죠?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요 아이가 이렇게 요것도 3,000원씩이에요. 요 아이도 3,000원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 요 아이도 지금 3,000원이에요. 요거는 바나나 미인이네요. 바나나 미인. 바나나 미인이 바나나 같이 생겼다고 해서 바나나 미인인가 봐요. 요 아이들 좀 보세요. 꼭 바나나 같지 않아요? 굉장히 예쁘죠? 제가 빼드릴 수가 없어요. 지금 뺐다가 늘면 뚝뚝 부러져가지고 커가지고 이 아이들을 빼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아이는 바나나 미인이고요. 그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정야. 정야 금이에요. 이 아이가. 정야 금. 이 아이가 정야 금이고 정야 금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색감 좀 보세요. 가예로, 가예탕자리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. 오래돼가지고. 정야 금. 이 아이가 정야 금이에요. 예쁘죠? 이거 보세요. 정약금 아주 끝내줍니다. 정약금. 그리고 요거는 조한 다니엘. 조한 다니엘인데 요 아이들도 한 몸이에요. 한 분생이에요. 요 아이가 이렇게 4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외두짜리도 있어요. 이렇게 외두도 하나 있고 외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어머니들이 시키실 때 저 외두 하나 주세요. 어떤 분은 또 두 개짜리 주세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빼드리고 예쁜 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화이트 미니마. 화이트 미니마가 요즘에 꽃대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. 이거 좀 보세요. 꽃대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이거는 눈이 두두예요. 그리고 요 아이들은 한두 짜리인데 얘네들이 되게 튼실해요. 미니노마가 튼실한 아이들이에요. 요 아이들이 미니노마 요렇게 제가 요렇게 미니노마고요. 그리고 리크사나 요가 리크사나인데 이 아이들은 제가 네 개를 합식했는데 너무 예뻐요. 요 아이들을 한번 제가 합식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전 나중에 이거 하시고 나서 니크사나 합식한 거 이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흑토이. 흑토이도 예쁘죠? 이렇게 흑토이 좀 보세요. 엄청나게 예쁩니다. 이 아이들 땡글땡글하고 이 아이들은 뽀송뽀송 솜털같이 나온 아이들이에요. 솜털같이 나오고 이 아이들은 가생사리가 이렇게 뭔가 밤색으로 물이 들었어요. 밤색으로 가생사리가 밤색으로 이렇게 물이 나와요. 예쁘죠? 이 아이들도 3,000원씩이고요. 네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또 2탄으로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려드리고 또 새로 아이들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명원다육이었습니다.